씨는 얼마 전에 그 예 배철수 씨가 또 함께하는 예. 거기에도 지금 잼으로 아니 그래서 사실은 예. 그죠? 아 잼도 진짜 오랜만에 뭉쳐본 거네. 아니 오랜만에 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떠셨는지. 조진수 씨랑 다 너무 행복했죠. 어. 저희는 그냥 우리가 마지막 이제 우리 추억을 하나 또 만들자 예. 딱 해가지고. 아니 그럼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건가요? 잼은 어떤 건가요? 아니 뭐 특별한 재결합은 아니고 네. 뭐 원하시면 네. 저희가 네. 언제든지. 오 네. 요새 많이 하지 뭐 RF다 뭐 네. 진우션이다 막. 전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그걸 몰랐어요. 그게 붐이라고 막 이렇게 예, 예, 예.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. 뭐 아 뭐 뭐 그런 것 때문에 해보자, 그리웠어요. 그래서 김수미와 아이들로 아니 김수미와 나이 잼이 그 진짜 그때 당시 진짜 화제였잖아요. 잼 활동한 게 벌써 23년 전 93년 대 춤 지금 잘 춰요. 방송 나왔을 때 눈물 흘릴 뻔했잖아요. 진짜 그때 난 멈추지 않는다. 오랜만에 다시 쓰는 건데 좀 힘드시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? 리허설을 그때 두 번인가 저희가 많이 쳐보질 않았잖아요. 네.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하고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. 아, 왜요? 저는 상상은 못했어요. 내가 그때는 뭐 하루에도 진짜 몇 번씩 뭐 예. 뭐 20번, 20번 이상을 했는데 두 번을 딱 했는데 와, 그 춤이 그렇게 격렬하지도 않았는데 야. 그렇게 안 격렬했는데 네. 그걸 딱 두 번 하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정말 네. 야 우리가 나이 들었구나 다 40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또 그렇지만 저 무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의 이런 환호 속에서 노래를 하니까 그러면 또 힘이 그렇지 그렇지 그 초자연적인 시간 여기서 한번 하나 야 기억나요. 저 기억나요. 네. 진짜 진영해봐. 저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쪽은. 이거 예. 이제 먼 것 다시 시작해. 나오면 몸이 기억하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. 지금도 좀 힘드신가요? 도대체 빨리 토하고 오세요. 하실만해요. 저기